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욱 채널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먼저 아주 대형 화분에다가 그 분갈이 한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적 있죠? 예, 먼저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우리 선인장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가운데는 흰 꽃이고, 예, 흰 분홍 흰 꽃이고, 요 옆에는 빨간 꽃입니다. 빨간 꽃 이렇게 먼저 꽃필때꽃 있는 채로 제가 분갈이한 모습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꽃 피고 나서 얘들을 잎을 좀 따줬더니 키는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물음병 없이 아주 잘 크고 있어요. 와, 이거 보세요. 이쪽에서는 여긴 진짜 한가득 이게 그한 화분을 여기다 심었고 이 가쪽으로는 두 화분을 갖다가 이렇게 아주 화분이 대형이기 때문에 두 화분을 이렇게 다 나눠서 이렇게 뱅 둘러서 이렇게 심어 놨었답니다.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너무 정말 예쁘고 환상적이었는데요. 이제 잎을 따주고 키는 작아졌지만은 앞으로 새 잎이 나서 이렇게 우리 선인장들이 또잘 자라서 겨울 되면 예쁜 꽃을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먼저 우리 그 모종이었던 선인장들 제가 잎 따준 거 보여드렸죠. 잎을 따줬는데 지금 새 잎이 나오고 있어요. 이쪽 보세요.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새 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길다해서 제가 잎을 다 따주고 따주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 새 잎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자, 저쪽에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예, 빨간 꽃 안에 바깥에는 하얀 꽃으로 이제 둘러서 이렇게 해놓은 선인장이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잎이 빨간 잎이었는데 지금 안에다 넣들여 놨더니 약간 파래진 것 같아요. 자, 우리 선인장들 이제 여러 선인장들을 우리 커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 여름에 지금 장마철만 잘그 관리만 잘해서 잘 지나가면 예, 찬바람 나면 너무너무 또, 잘 자라고 꽃도 예쁜 꽃을 볼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말 뭐, 예, 선풍기도 틀어주고 또 온도 조절도 해주고 지금 이렇게 잘 키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예, 함께 이렇게 관리를 한번 잘 해보세요. 그래야 우리 이렇게 목대가 아주 굵어질 때까지 키울 수가 있답니다. 얘들도 이제 수풍 많아요. 지금 수풍 많은데 나중에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겠죠. 키워가면서 조금 더 키워서 요 안에도 숲이 많으면은 그 가지치기를 다 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키울 수 있으면 그대로 키우고 너무 숲이 많다 싶으면은 이제 그 가지치기도 해주면서 키워줘야 얘들이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목대가 될 때까지 아주 잘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얘도 새 잎이 나와갖고 이렇게 빨간 새 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건강하게 다잘 자라고 있어요. 와, 날씨 정말, 너무너무 더워요, 정말. 더운 날씨라서 우리 선인장들 관리하기가 힘든데, 그래도 열심히 관리해야 나중에 겨울 되면 예쁜 꽃을 많이 볼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예, 관리 잘 하셔서 나중에 예쁜 꽃 많이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해욱 채널에 오셔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